1과 디딤영상 4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그 디딤영상 들어오는 파트를 나눈 사람 중에 4번 마지막을 맡은 사람이 이 영상을 들으면 되고요. 우리 1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제목도 Express Your Feelings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제 많은 감정들 중에서 우리 본문은 웃음, 그러니까 좀 행복하든 뭐 기쁘든 진짜 웃긴 거든 그 웃음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텍스트, 글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 제목은 How do you haha in your text? 너의 글에서 하하는 뭐 이제 웃음을 대표하는 말이겠죠? 어떻게 웃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나 어떤 목소리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없는 글 속에서 어떻게 웃음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지금 4번을 맡은 친구들이 들을 내용은, 이제 앞에는 쭉 웃음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고, 이제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과서 페이지는 17쪽이고,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 laughing marks부터 you까지 맡은 친구들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발음도 들려줄 거니까, 발음, 그리고, 단어, 뭐 해석, 문장 해석, 그리고 뭐 중요한 게 있으면 문법까지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걸잘 듣고 적어서 학교에 오면 자기 친구들한테 본인이 가르쳐 줄수 있을 정도로 좀 공부를 해오면 될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ing marks can represent our facial expressions and deliver our voice tones. 자, 그래서 뭐 이제 마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시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긴 하는데 그래서 웃는 어떤 표현, 표시 이런 것들이 can represent, represent는 대표하다, 뭐 나타내다 그런 뜻이에요. 동사 can represent가 our facial expressions, expression은 표현인데 facial 얼굴 표현이니까 표정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웃는 laughing marks들이 우리의 그 얼굴 표정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뭐할 수도 있냐면, can deliver. 이제 represent랑 deliver랑 같이 이어지는 동사예요. 얼굴 표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deliver. deliver은 전달하다 그런 뜻이에요. 뭘 전달하냐면, 우리의 voice tones. 그 목소리 톤을 전달해줄 수도 있다. 자, 다음 들어볼게요. By using various laughing marks, we can show our friends how much we care for them or how happy we are with them.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지금 by ing 있죠? by 동사 ing는 동사함으로써 그런 뜻이에요. 글씨가. 그러니까 use는 사용하다니까 by using 사용함으로써 근데 뭘 사용하냐면 various는 다양한 그 다양한 어떤 웃음 표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can show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동사겠죠?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데 누구한테? 우리의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뭘 보여주냐면 how much we care for them. 얼마나 much 많이 우리가 그들한테 좀 careful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지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냥 딱딱하게 그냥 말만 하는 그런 문자보다는 조금 그런 웃음 표시 뭐 표정 이런 것들을 씀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우리 친구들한테 그들한테 관심이 있는지 좀뭐 좋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때 그들은 friends겠죠? 앞에 있는. 자, 또는 뭘 보여줄 수도 있냐면, how happy, 우리가 얼마나 happy, 행복하고 즐거운지, we are with them. 그들과 함께, 그 친구들 똑같아요?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즐겁고 행복한지를 또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모티콘을 좀 씀으로써, 뭐 이모티콘이든 뭐든 어떤 웃음 표시 이런 것들을 드러내줌으로써. 자, 그러니까, laugh. 여기 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Laugh, even in written forms, and your friends will laugh with you. 자, 그러니까 laugh, 웃어라,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웃어라, 어디서 웃냐? Even in written forms. 심지어, even이 심지어 뭐뭐조차도 쓰여진 그 형태, 쓰여진 곳에서라도, 그러니까 그냥 글을 말하는 거예요, 글. 글이나 어떤 우리가 이제 written은 아까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write가 쓰다예요, 쓰다. 동사로.
근데 그거의 PP 형태가 written이에요. 그래서 얘는 쓰여진. 그러니까 그 쓰여진 글로 된 형식으로라도 그조차로도 거기에서라도 웃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당연히 만나면 웃는 게 편히 보이지만 그거 말고 이제 쓰여진 글 형식으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여기 and 나왔죠? 이거는 앞에 명령문 플러스 and에서 뭐뭐 해라. 그러면 이 말이에요. and는 그러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럼 웃어라. 그러면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도 will laugh with you. 웃을 거야. 너와 함께. 그러니까 웃어라. 그 쓰여진 글 형태로도 친구들과 같이 웃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문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글에서 어떤 식으로 웃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는 앞에 나왔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씀으로써 뭐가 좋은지, 우리가 왜 써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마무리로 지금 이 문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은 내용 바탕으로 뭐 단어나 내용 해석, 그리고 문법 표현 같은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학교에 그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친구들한테 한번 가르쳐 주는 형태로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꼭 꼼꼼하게 들어서 공부를 해오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퀴즈도 한번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